안녕하세요. CG빠삐입니다. 오늘은 사진 작업에서 주인공의 포즈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퍼핏 워프를 소개합니다. 퍼핏 워프는 간단하게 고정핀을 찍어서 내가 원하는 포즈를 빠르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시작할게요. 퍼핏 워프를 적용하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경에서 눕기 작업으로 피사체를 분리합니다. 다음에는 컨텐츠 어웨어 필 기능으로 인물 영역에 배경을 채워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핏 워프 기능으로 포즈를 수정할 수 있어요. 1단계 눕기 따기 컷아웃.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복제된 레이어 이름은 퍼펫으로 할게요. 컷아웃 작업을 할 겁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상단에서 Select Subject. 잠시 기다리시면 Subject가 선택이 돼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Add Layer Mask. 다시 상단에서 Select and Mask. 마스크 영역을 수정합니다. View 모드를 Black and White와 Overlay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마스크를 수정해 줍니다. 머리카락 부분은 Refine Edge 툴로 추출을 해줍니다. 눕기 따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클립을 참조하세요. 선택 영역을 조금씩 수정해 줍니다. 눕기 따기가 완성됐어요. 좋습니다. 2단계 컨텐츠 어웨어 필 내용 인식 채우기. 배경에서 인물을 지워줄 거예요. 퍼펫 레이어에 눈을 꺼주고 레이어 마스크를 컨트롤 클릭하면 인물만 선택이 돼요. 키보드에서 Q를 눌러줍니다. 퀵 마스크 모드로 바뀌었어요. 퀵 마스크 모드를 활용하면 선택 영역을 수정할 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필터, Other, Maximum 수치를 올려줍니다. 선택 영역이 확장이 되죠? 다시 Q를 눌러 퀵 마스크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 영역이 확장돼서 인물의 경계 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지울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Edit, Content Aware Fill. 프리뷰 화면을 보시면 선택 영역을 주변의 배경으로 채워넣어 인물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OK. 약간 어색한 부분은 도장 툴로 마무리해줍니다. 원본 배경에서 인물이 완벽하게 사라졌죠? 좋습니다. 퍼핏 워프 포즈 수정하기. 퍼펫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줄게요. 우클릭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오브젝트는 필터를 적용하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가 있어요. 처음 포즈와 비교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복제하고 오파시티를 줄여줍니다. Edit, Puppet Wolf. 격자 무늬가 생겼죠? 이것을 메쉬라고 불러요. 마우스가 핀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엉덩이에 고정핀 하나를 찍어볼게요. 드래그를 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무릎 관절에 고정핀을 추가하고 드래그 해봅니다. 엉덩이 쪽 고정핀을 기준으로 오브젝트가 회전을 합니다. 포즈를 좀 더 잘 보고 싶다면 상단에 Show Mesh 옵션이 있어요. 메쉬를 안 보이게 해볼게요. 어깨 부분에 고정핀을 추가하고 무릎 고정핀을 움직여 봅니다. 고정핀이 찍히지 않은 곳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앞쪽 무릎에도 고정핀을 추가하면 이제 뒤쪽 다리 부분만 움직이게 됩니다. Alt를 누른 채 고정핀에 가까이 가면 주변에 원이 생기는데요.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앞쪽 무릎도 포즈를 수정할 수 있어요. 허리에 고정핀을 찍고 어깨에 있는 고정핀은 선택하고 딜리트, 지워줍니다. 허리를 회전할 수 있어요. 목에 고정핀을 추가하면 고개를 아래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어요. 팔도 회전해줍니다. 관절 부분에 고정핀을 추가해서 포즈를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뒤쪽 허벅지가 좀 많이 휘어 있네요. 관절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고정핀을 추가해서 보정 작업을 해줍니다. 포즈를 만들 때 처음부터 고정핀을 모두 추가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한 개씩 추가하면서 포즈를 잡아갑니다. 다리를 좀 더 벌리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좀 더 스피디한 모습을 완성했어요. 포즈가 만족스럽다면
상단의 체크 버튼을 클릭, 원본과 비교를 해봅니다. 레이어에 스마트 필터, 퍼핏 워프가 생겼어요. 더블 클릭하면 고정핀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정핀을 지울 수도 있어요. 우클릭, 리무브 올 핀. 모두 지워졌죠? 퍼펫 워프, 자연스러운 포즈 만들기. 홍학 사진이 있어요. 포즈가 좀 뻣뻣해 보입니다. 홍학의 목을 구부려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꿔볼게요. 미리 홍학의 눕기 작업과 배경 작업을 해두었어요. 홍학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Edit, Puppet Warp 상단에서 Density, 밀도를 More Point로 바꿔주면 메쉬가 좀 더 촘촘해집니다. 고정핀을 세밀하게 찍을 수 있어요. 몸통에 고정핀을 찍어서 앞으로 살짝 회전해줍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요. 다리 부분에 고정핀을 추가해 볼게요. 고정핀을 양쪽 다리에 여러 개 추가해 줘야 되겠네요. 몸통을 회전해 볼게요. 다리가 고정되었어요. 이제 목을 S자 모양으로 휘어 볼게요. 목의 아래쪽부터 고정핀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목을 회전해 줍니다. 뻣뻣했던 모습이 부드러운 홍학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좋습니다. 여기 앞쪽 다리 부분이 살짝 부자연스럽네요. 고정핀을 추가해서 자연스럽게 보정해 줍니다. 좋습니다. 원본과 비교해 봅니다. 퍼펫 워프, 뎁스 조절하기. 기린의 다리를 X자로 교차시켜 볼게요. Edit, Puppet Warp. 고정핀을 찍어줍니다. 기린 다리를 움직여줄 때 끝부분 발톱이 회전되지 않게 하려면 고정핀을 선택하고 상단 로테이트 옵션을 픽스로 바꿔줍니다. 보시면 고정핀을 움직이더라도 발톱이 회전하지 않고 지면을 향하고 있어요. 고정핀 몇 개를 추가해서 포즈를 수정해줍니다. 여기 교차되는 다리의 앞뒤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고정핀을 선택하고 상단 메뉴에서 고정핀의 앞뒤 순서를 바꿔줍니다. 다리의 앞뒤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원본과 비교해 볼게요. 재밌는 포즈가 완성됐어요. 이제 여러분은 사진의 포즈를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